그렇기 때문에 for me다. 그 다음에 it was wise of him to save the money. of him 해야 되는 이유는 왜? he was wise where to save the money 해서 하고 같은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he was wise 라고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of him이다. It is a kind of them. 친절하다. 누구로선 그들이 뭐 하는 것은 to take care of my puppy. 나의 강아지를 돌봐준 것은. 그래서 여기에 of them 해야 되는 이유는 they are kind. 그들은 친절하다라고 판단 내리고요. 그 판단 근거가 뭐다? to take care of my puppy 해서 그래서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으로도 표현 가능하고 they are kind도 가능하기 때문에 of them 해야 되겠다. It wasn't easy for us to understand his explanation. 그래서 쉽지가 않았다. 누구로선 뭐하기에 우리로선 그의 설명을 이해하기엔 그래서 we weren't easy. 우리는 쉽지 않았었다야. 그의 설명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야. 그래서 어떤 행위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형용사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of us가 아니고 for us 해야 된다. 그래서 explanation의 동사형은 explain 뜻은 오케이. 그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해? 운동하는 게 중요해? 이거 왜 따져? 그래서 it is important. 먼 him for him. 아까 전에 사람이 중요한지 운동하는 게 중요한지 따져봤으니까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for him to exercise regularly to work out regularly 그 다음 사람이 친절한 거야 행위가 친절한 거야 사람이 친절하다고 판단했으니까 it's kind, want you, of you, to lend me your pen. 자, 그래서 워크북 풀이해왔겠죠? 풀이 해왔니 너는? 포커스 13 동명사는 재료가 뭐니까? 명사니까 뭐 따져? 명사면 뭐 따져? 어 따지죠. 주어, 보어, 그리고 목적어가 있죠. 그 중에 명사죠. 동명사는 ing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현재 분사 말고 동명사 뭐뭐 하는 것 1번이냐 뭐 ing 붙었을 때 1번이냐 2번이냐 했을 때 2번일 때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뭐 하는 것 됐으니까 명사니까 하는 일은 명사가 하는 일 주어 보어 목적어 하는데 먼저 주어 보어만 따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자 4개가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동명사는 동사 원형의 ing 형태로서 여기에 이거 만드는 방법은 뭐 ie로 끝나느니 뭐 단모음 단자니 뭐 이런 것들 뭐 e로 끝나느니 뭐 소리 안 나는 e로 끝나느니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ing 붙이는 방법은 중1 때 다 마스터 해야 되는 거고요.
대로 쓰이며 뭐뭐 하는 것이란 의미로써 문장에서 명사가 하는 세 가지 역할 주어, 보어, 목적으로 쓰이며 그 중에 주어와 보어로 쓰인 동명사는 to 부정사의 명사정법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 하지만 목적으로 사용된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like 쪽인지 want 쪽인지 enjoy 쪽인지 try 쪽인지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주어 역할 뭐뭐 하는 것이 어떻다. Learning about our other cultures is interesting. 다른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흥미롭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조심해야 될 게 하고 싶은 얘기가 다른 문화가 흥미롭다는 얘기하는 거야 다른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행위가 흥미롭다고 얘기하는 거야. 행위는 앞만 길어봤자 하면 it이니까 여기에 cultures라는 복수명사가 있으니까 other cultures are, other cultures are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 들지만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거 이제 1이지 interesting to learn about other cultures만 되는 것처럼 책에 기술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알아두면 안 된다 했어. 1이지 interesting learning about other cultures 해도 된다 했습니다. 이것도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그래서 to learn about other cultures is interesting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learning about other cultures is interesting. it is interesting to learn about other cultures. it is interesting learning about other cultures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그 다음 이 it을 보고 가주어라 하고 가주어 자리에 this나 that 같은 것이 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호가 뭐다? 것이 것이다 될 때 무슨 보호? 명사 보호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떠니 어떻다 될 때를 보고는 형용사 보호라 했죠. 오케이. 그 중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겠다. My goal is getting high scores on the test. 내 목표는 그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My goal is to get high scores on the test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오케이. 오늘 안에 이 챕터는 끝납니다. 설명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의 1번은 of me 하면 안 되는 이유 좀 얘기해 주시고요. The most crucial thing is 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My plan is 뭐 자, 똑같은 표현을 I로 시작해서 똑같은 표현 해주세요. 전에 해본 적 있죠. My plan is 뭐 is in an airplane exciting? 오토바이 타는 것은 어렵니? 나의 숙제는 영어로 이메일 쓰는 거야. 밤에 외출하는 것은 위험해. 자, 챕터 포커스 14. 동명사는 명사니까 뭐 할 수 있다, 뭐 따진다, 어 따진다, 주어, 보어, 목적어. 목적어 파트는 동명사 문법에서 왜 따로 다룬다? like 쪽인지, enjoy 쪽인지, want 쪽인지, try 쪽인지. Yuna enjoys running along the river. along the river가 뭔 뜻이었더라? 그렇죠. Yuna는 즐긴다. 강 따라서 달리기 하는 것을. 강, 뭐, 낙동강변에 달리기 하는 걸 즐긴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She finished making a model airplane. 그녀가 마무리했다. 모형 비행기 만드는 것을. Thank you for inviting me. 뭔 뜻이죠? 감사하다. 나를 초대해줘서. 그래서 이번에는 목적어는 목적어인데, 뭐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9시에 만나는 것 어때? How about meeting at 9? 하면서 많이 얘기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m interested in writing a horror story. 나는 공포 이야기 쓰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인 거 두 가지 보여주고 있고 저는 How about
meaning and nine도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동명사가 써야 사용돼야 되는 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오케이, 동명사의 부정 doing에 not 넣으면 뭐 된다. doing에 not 넣으면 뭐 된다. not doing 만들면 된다. 뭐뭐 하는 것은 doing인데 뭐뭐 안 하는 것 하고 싶으면 not doing 됐습니까? He felt bad about not telling the truth. He felt bad about. 그가 기분 나쁘게 생각했다네요. 뭐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Not telling the truth에 대해서. About not telling the truth에 대해서. He felt bad about. 그래서 not telling the truth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영어로 바로 표현 가능할 텐데요, 지금쯤이면. What? 맞아요? 여기 물어봤어요. 맞아요? 네? 몰라요? 뭐라 그랬어요?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What did he feel bad about? 이 뭔 뜻인데? 그는 무엇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느꼈니? What did he feel bad about? He felt bad about not telling the truth.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Not doing 하는 것에 대해서 안 하는 것에 기분 나빴다. 하는 것에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났으니까 about not doing. 여러분들 뭐 공부 끝났어요? 이제? 더 공부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야? 어? 이번 문장 뭔 얘기 좀 해주세요.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에이 이번엔 틀림없이 선생님이 무슨 문장 하나를 쓰고 걔랑 지금 이 문제 풀이랑 문제 풀이에 나온 문장이랑 무슨 문장이랑 뭐 하나 써가지고 서로 비교해 달라고 하겠죠. 그치? 비교해서 얘기해주세요. 내가 비교하라고 시키는 문장이 뭔데? 잠깐만. 내가 비교하라고 시킨 문장이 뭘 것 같은데. 또. 그 다음에 A의 3번에는 외워야 할 수거가 보이고 있죠. A의 3번에 비교해야 될 문장이 보이고, 아, 비교해야 될 수거가 보이고 참. 그 다음 one another 해석하시고요. each other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husband 반대말. 나는 양파 받는 것을 꺼리지 않아. 피로는 파티에서 그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피했어. 뭐 시의 4번에도 수고가 보이고요. 너는 네 방 청소하는 것을 마무리했니? 우리는 그 계획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다. 포커스 15. 동명사나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쓰는 동사 want 쪽이냐, enjoy 쪽이냐, like 쪽이냐, 뭐 전치사냐, try냐. enjoy, finish, stop, mind, give up, practice, imagine, avoid. stop에 대해서 뭔 얘기할 거고요. stop이 1번 뜻이면 같은 말이 뭔지 얘기한 적 있고요. 2번 뜻일 때 같은 말이 뭔지 얘기했었습니다. 일단 1번 뜻이 뭐고 2번 뜻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1번 뜻이 뭐였더라? 우리말로? 2번 뜻은? 둘 다 뜻이 멈추다야. 뭔가 좀 추가 설명이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라는 것도 있고요. 또 이동을 멈추다 라는 뜻도 있고, 이동을 멈추다 라는 뜻일 때 같은 말은 hold. hold가 붙들다, 붙잡다 라는 뜻도 있지만 stop, move의 뜻도 있다. non-move의 뜻도 있다. don't move. 그 다음 어떤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일 때 같은 말은 QUIT, quit. 그래서 quit은 누구처럼, quit은 want처럼, like처럼, start처럼, 아니 뭐야 want처럼, enjoy처럼, 아니면 뭐야 try처럼, 누구처럼이겠어? enjoy. enjoy처럼 뭐만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다. doing만을,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다. 담배 끊다. 또는 quit smoking. 그래서 enjoy doing, finish doing, stop doing, quit doing, mind doing, give up doing, practice doing, imagine doing, avoid doing. 이제 빠진 것도 좀 채워 넣어보자. 뭐가 있을까요? 프랙티스 있는데 뭐고? 응? 빅? 뭐 책에 나와 있는 것만 다 땡이에요? 딴 건 더 기억나는 거 없어요? 프리페어 투 두.
그 순서는 이게 낫겠다. 뭐 하나라도 해봐라. 어? 디스커스는 비짓이랑 같이 있고요. 디사이드? 아 여기? 디사이드? 어? 디사이드가 인조이 쪽이냐? 또 디나이 뜻이 뭔데? 어 당신 디올백 받았다며 막 이러니까 뭐라 그래 어 디나이 하죠 디나이 getting a 디올백 이러죠 어 그러잖아 당신 뇌물로 어 디올백 받았다며 그러니까 디나이 taking a 디올백 이러죠 당신 뭐 뇌물로 명품 가방 500만원짜리 받았다며 그러니까 디나이 taking a 디올백 이러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 이거 봐 동영상 당신이 이렇게 어 디올백 받는 장면 동영상으로 다 있는데 어 어쩔 거야 그러니까 뭐해 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뭐해 어드마이어 해요 존경합니까 어드밋 taking a 디올백 하겠죠 어드밋 뭐하다 인정하다 Want to do, hope to do, wish to do, expect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need to do, agree to do, promise to do, prepare to do. Okay. 여기 L로 시작하는 녀석 빠졌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시작하는 뭐가 있을까? Learn to do.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 Jack and I enjoyed flying kites after school. Jack과 나는 방과 후에 연날리 는 것을 즐겨 했었다. What did you enjoy after school? 너희들 방과 후에 무엇을 즐겼니? What did you enjoy doing after school? 뭐 이런 식으로 묻겠죠. Let's imagine climbing Mount Everest. 에베레스트를 올라간다고 한번 상상해봅시다. 제한 명령문이네요. Let's imagine. 우리 다 같이 상상해봅시다. I hope to hear from you soon. 나는 곧 너의 소식을 듣기를 희망한다. My father decided to sell his car. 아버지께서는 차를 팔기로 결정하셨다. Decide to do, hope to do, imagine doing, enjoy doing. 여기에 대해서 문 열지 말라고 답해주세요. 지금 뭔가 뭐 묻고 있죠. 의문이니까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문 열지 말라는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앳퍼스트하고 뭐하고 비교하냐? For the first하고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Atfirst와 for the first 비교.
And I'm finished, dude. Do you mind? 애니파는 그의 컴퓨터 고치기를 포기해버렸다. 뭐 시제가 뭔지는 뭐 알겠지. 나는 여름이 오기 전에 몸매 가꾸기를 원한다. 오케이. 몸매를 가꾸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몸매를 가꾸다. 통째로 외워야 할 표현. 뭐 소풍 가다 뭐 이런 거 통째로 외우듯이 몸매를 가꾸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는지.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여름은 지금 이렇게 얘기한 난 여름이 오기 전에 몸매를 가꾸기를 원한다 라는 표현 한 사람은 여름이 오는 건 무슨 시제일이야? 미래의 일이죠. 그 말은 여기에 이게 지금 잘못됐죠. 여기에 어떻게 고쳐야 된다. 책이 잘못됐으니까 before summer will come 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너는 독후감 쓰기를 내일까지 끝낼 수 있겠니? 독후감이 영어로 뭔 것 같아요? book report죠. 애는 그녀의 여가시간에 TV보는 것을 즐긴다. 그녀의 여가시간에 요거 표현하는 방법은 접속사 쓰는 방법도 있고 전치사 쓰는 방법도 있죠. 그쵸? 어느 거 할래? 전치사 쓰는 방법으로 할래요? 접속사 쓰는 방법으로 할래요? 전치사 쓸래요? 알겠습니다. 전치사 사용해 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곤도를 만나기를 희망한다. 자, 포커스 16.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모두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는 한 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로 다시 나뉘죠. 뭐하고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대요. 지금부터 뭐하고 like하고 그 다음 try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투부정사,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모두 목적으로 쓰는 동사에 왜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왜 두 가지로 나뉜다? 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죠? 이유가 뭐죠? 달라. 어떤 점이 다른데요? 그래서 뭐 마무리를 좀 해봐. 말하다 말고 말지 말고. 그래서 like 쪽 애들은 like의 뜻이 바뀐다던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죠. I like to swim이나 I like swimming이나 전달하는 의미는 똑같다. 반면에 try to swim하고 try swimming에서 to swim의 뜻이 달라지는 거죠. to swim하고 swimming의 뜻이 달라지는 거죠. 그쵸? try to swim 할 때 to swim의 뜻하고 try swimming 할 때 swimming의 뜻은 서로 다른 거죠. 그렇죠. 누구의 뜻이 달라지는 거야? try의 뜻이 달라지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ike, love, hate, begin, start, continue 이 정도면 뭐 빠질 거 없이 다 나왔네요. 됐습니까?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표현 뭐 like to do like doing, love to do love doing 뭐뭐 하는 것을 싫어한다, hate to do hate doing 뭐뭐 하기를 시작한다, begin to do begin doing, start to do start doing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한다, continue to do continue doing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한다 라는 뜻으로 continue 말고 쓸 수 있는 녀석도 있죠. 그게 누구예요? keep은 누구처럼? enjoy처럼 keep walking 걷기를 계속한다 keep walking 밖에 안 되죠. 하지만 걷기를 계속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 continue를 썼을 때는 continue to walk, continue walking 둘 다 같은 의미다. 네, 그 다음에 누구의 의미가 달라진다? 동사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try to do, try doing remember to do, remember doing forget to do, forget doing 셋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일단 try부터 하니까 try doing의 try의 뜻은 시험삼아 한번 해보다. 아,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 한번 뭐, 그러니까 홈쇼핑 같은 거에서 물건 팔 때 아유, 뭐
뭐 걱정하지 말고, 어? 환불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한 뭐 며칠 사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뭐 구매 결정하셔도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try to use 해보란 말이야. try using 해보란 말이야. try using 해보란 말인 거죠. 시험서만 한번 사용해 보세요. 뭐 옷 같은 거 팔 때 try 나 자신한테 잘 맞는지 잘 어울리는지 아닌지 try 뭐 해봐라. try wearing 해보란 말인 거죠. 됐습니까? 시험서만 한번 착용해 보세요. try wearing 이런 것들. 옷가게 가서 try wearing 해보 뭐 try putting on 해보는 거죠. 한번 시험 삼아 착용해 보는 거. 아 신발 나한테 잘 어울릴까? 아 나 원래 275 신는데 270하고 280밖에 사이즈가 없네. 그러면 270 한번 신어볼까? try putting on 하는 거죠. 280 한번 신어볼까? try putting on, try wearing 해보는 거죠. 반면에 try to do는 노력하다, 애쓰다란 뜻이 된다. try의 뜻이.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 그 다음에 얘들은 뭐 똑같이 설명하면 됩니다. Remember doing은 언제 일을,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Forget doing은 과거의 일을 잊는 거고요. Remember to do는 미래에 해야 할 일을 기억하고 있고 Forget to do는 뭐뭐 해야 할 것을.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이 문법 만나기 전에 교과서에서 대아파트에 이건 먼저 나왔어. 뭐하기 당부하기 할 때 우산 챙겨가야 되는 거 잊지 말아라. 'Take an umbrella. Don't forget to bring an umbrella with you.' 이런 거 했죠. 그때 'Don't forget to do, remember to do, make sure to do, 아 be sure to do, make sure that' 절 이런 것들 당부하기 할 때 썼습니다. I remember telling you the story. 나는 기억하고 있어. 너에게 그 이야기를 말해 줬던 거 기억난다 이 말이죠. 나 너한테 이야기 해본 적 있어. 그때 기억해 줬던 거 기억나. I remember telling you the story. I'll try reading the book. 나는 노력할 것이다. 야. 시험삼아 한번 읽어볼 것이다. 야. The kids try to read the book. 그 아이들이 뭐한다? 시험삼아 읽어본다. 야. 읽으려고 노력한다. 애쓴다. 야. Okay. 그래서 명형부. Okay. 얘를 보고 부사적 용법이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있죠. 그쵸? 이거 아니고 명사적인데. 그쵸? 그분 얘를 부사적 용법이라고 빡빡 우기는 애들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얘를 왜 부사적 용법이라고 할까요? 얘를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얘를 보고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애들한테 내가 그런 애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별명을 붙여놨어요. 아이들이 노력한다. 그 책을 읽기 위하여. 아이들이 책을 읽기 위해 노력한단 말이죠. 그쵸? 아이들이 노력한다. 그 책을 읽으려고. 읽으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부사용법이라고 주장하는 애들은 왜 그런다? 그럼 얘들한테 부사용법이라고 얘기하는 애들한테 야 왜? 라고 내가 묻겠죠. 왜 부사용법이니? 그러면 아주 씩씩하고 당당하게 답합니다. 뭐라고 답하겠어 걔들이. 아이들이 노력한다. 그 책을 읽기 위해서. 그런 뜻 아니야? 아이들이 책을 읽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아이들이 그 책을 읽기 위해서 애쓴다, 노력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맞아 아니야? 맞죠. 그렇잖아. 아이들이 노력합니다. 그 책을 읽기 위해서. 그쵸? 그래서 얘를 보고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놈들이 왜 부사적 용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해석해보니까 선생님 이거는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이럽니다.
그럼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는 뭐구나? 너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구나? 중1 중에 그게 좀 심한 애가 하나 있어.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해. 너는 뭐만 갖고 문법 공부하고 있구나. 해석만 가지고 영어 문법을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영어 문법이라는 건 꼭 그런 게 아니야. 물론 해석이 당연히 도움은 되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근데 해석만 가지고 하면 안 되는 이유. 얘가 그러면 왜 부사적 문법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할까? 면형식. 삼형식 문장이잖아. 그게 뭔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야,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 do the kids try? 무엇을 노력하니? 라는 식으로 영어스럽게 해석해야 된다. 왜 노력하니라고? 왜 노력하니? 책을 읽기 위하여.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당연히 부사적이다. 해석만 가지고 문법하지 말라 그랬어. 됐습니까? 분명히 지금 우리 책 포커스 제목이 뭐야?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모두 목적어로 쓰는 동사. 목적어. 어란 말은 얘가 지금 재료가 뭐였단 얘기야 지금. 여기에 있는 녀석들 to tell you the story, reading the book, telling you the story, to read the book 전부 다 재료가 뭐였단 얘기야 전부 다. 전부 다 명사였단 얘기다. 명사가 부사를 하냐? 어? 명사가 무슨 재주로 전치사도 안 붙이고 부사를 할 건데. 어? 선생님 전치사 붙였잖아요. 전치사 2 죽을래? 어? 이게 무슨 전치사 2야 투부정사 2지. 그 다음에 stop doing과 stop to do에 대한 얘기입니다. stop doing일 때 stop은 뭐하고 같은 뜻이라고요? stop doing일 때 stop은 같은 말이 뭐라고요? quit doing. 뭐뭐 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finish 같은 뜻이란 말이야, finish. stop 뒤에 to do가 오면 stop의 뜻은 뭐가 된다고? 뭐하고 같은 말이다? hold. not move의 뜻이다. 이동을 멈추다. 그래서 stop doing은 뭐뭐 하는 것을, 이거 영어로 뭐라고요? quit doing. stop doing. He stopped chewing gum. 그는 뭐 하는 것을, 껌 씹는 것을 그만했다. 멈췄다. 껌을 더 이상 씹지 않았다. Stop to do. 뭐뭐 하기 위하여 멈추다. He stopped to answer the phone. 그래서 명형부. 부사. 그러면 부사적 문법인 이유 네 가지 중에서 뭐? 의도. 무슨 의도로 이동을 멈췄다? 전화를 받기 위하여. 그래서 in order to answer the phone. 부사니까 무슨 어일 리가 없어? 목적어일 리가 없고 몇 형식? 1형식. He stopped chewing gum. 몇 형식? 그래서 무슨 어다? 목적어다. 그러면 재료가 뭐였다? 그래서 동명사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대신 쓸 수, 이 자리에 대신 쓸 수 있는 건 퀵의 3단 변신 뭘까요? 퀵이니까 he quit chewing gum 하고 같은 뜻이고, 이 자리에 stopped 대신 올 수 있는 건 홀디드? 아, 그런 것도 있어? He held. 그럼 멈췄다. To answer the phone 하기 위하여. 전화를 받기 위하여 이동을 멈추었다. 오케이. 여기에 A의 상자 안에 보면 여기에 A가 보이죠? 여기 발음 정확하게 알아오시고요. 얘랑 비교해 오시고요. 발음도 정확하게 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핸드가 동사로서의 뜻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문 B의 1번에 보면 끝에 두 단어가 전부 다 대문자로 시작하고 있죠. 그 다음 포커스 17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케이. 동명사의 관용 표현이라고 읽고 결국은 뭐란 얘기다 이게? 그렇죠. 잘 기억하고 있네요. 동명사가 들어있는 수거 됐습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 중1 때부터 아니면 초등 때부터 만나봤던 수거가 뭐입니다? 쇼핑 가다, 낚시 가다, 수영하러 가다 다 아시죠? Go fishing, go swimming, go shopping, go bungee jumping 뭐 이런 것들 있겠죠. 뭐 하러 가다? Go doing 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중2 때 이미 만나봤죠? 이거 시험 문제로서도 중요하다 했고요. 됐습니까? 뭐뭐 하는데 돈이나 시간을 쓰다. 여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만 돼 있는데 여기에 뭐가 와야 되냐. 무슨 목적어 하나 와야 됩니다. 돈이나 또는 시간이 오고 나서 spend 그냥 spend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spend a라고 할게요. spend a on doing. 오케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용돈이 뭐죠, 영어로? 용돈이 용어로 뭔지 까먹었어요? pocket money 아니야? 엄마한테 뒤지겠죠. 됐습니까? 난 용돈 다 써버렸다. I spent all of my pocket money. 뭐 하는데? On buying game items. 난 게임 아이템 사는데 용돈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spend A on doing. A를 on doing 하는데 다 사용해버리다. Spend A on doing. Spend A on doing. 시험 문제 얘 생략해버리고 to buy 오면 해석이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용돈 다 써버렸어. 뭐 하기 위해서? 게임 아이템 사기 위하여. 오, 이거 명경부 선생님 부사제용법입니다. 그래 훌륭하구나. 그러면 부사제용법인 이유가 네 가지인데 네 가지 중에 뭐니? 아 내가 용돈을 다 사용해버린 의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 훌륭하구나. 그런데 너 혹시 수거는 안 외웠니? 어? 이따구로 표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Spend A on doing. 여기에 뭐 이렇게 돈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좀 좋네. 오케이. 그래서 나는 내가 여가 시간 뭐 남는 시간 다 바쳐서 독일어 배운대요. 그래서 뭐라고요? I spend all of my time on learning German. 독일어 배우는데 나의 시간을 모두 소비합니다. Spend a on doing. 여기에 돈이 올 수도 있고 시간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 그리고 노력이라는 단어 안 배웠나요? 제네 교과서에 나왔는데 나는 내 혼신의 노력을 다 합니다. I spend all of my effort. 뭐 하는데? On learning German. 내가 지금 얘를 왜 자꾸 바꿔가냐. 여기에 돈이나 시간이나 노력 같은 것이 spend의 목적어가 돼서 돈을 쓰다, 시간을 쓰다, 노력을 하다, 애쓰다 이런 표현이고 뭐 하는데 있어서 할 때 동사의 형태는 ing 형태로 해야 되는 spend a on doing.
spend a doing 이라는 수고를 외우라고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feel like doing 에 feel like doing. 오케이. 그래서 난 낚시 가고 싶다. 오케이. 하고 같은 말. 오케이. 그래서 feel like doing 은 want to do 하고 같은 뜻이다. 됐습니까? feel like doing, want to do. 그러면 이거 뭐 같은 거 하나 더 있으니까 하나 더 쓰자. 이거랑 같은 뜻 되는 거. 무슨... I would like to go fishing. I want to go fishing. I feel like going fishing. Feel like doing. 여기에는 like의 품사가 뭐니까? 품사까지 모르겠습니까? 그럼 뜻이 뭐예요? 어? 보는 거야? 룩이야? 좋아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난 느끼고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네. 어, 그래요? 아, 난 느끼고 좋아하고 싶어? 여기에 like는 뭐뭐 같은 이란 뜻으로 쓰였죠? 그럼 품사가 뭐야? 부사야? 형용사야? 읽어봐. 뭔 뜻이야? 너는 또 천사처럼 보인다. 너 천사 닮았다. 천사 본 적도 없으면서. 이 품사 뭐야? 그럼 이건 품사가 뭐야? 이거 품사 뭐야? 이거 품사 뭐겠어? 그럼 얘는 품사가 뭐겠니? 전치사겠지. 전치사의 목적어는 원트의 목적어는 명사. 전치사의 목적어는 뭐? 동명사. 9시에 만나는 건 어때? How about meeting? Feel like doing? Like가 전치사니까 feel like 할 때 like가 전치사니까 이 뒤에 어떤 행동을 목적으로 가지고 싶으면 to 부정사의 형태로 올 수가 없고 동명사로 목적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feel like doing이다. 'Feel like doing'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자마자라는 표현은 'on doing' 또는 'upon doing'. 'upon' 뭐뭐 위에란 뜻의 전치사입니다. 'upon'도.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잠깐만 잘못 썼네 여기. 한번 아이고야 뭐야 시작. In things he On seeing me he ran away because he didn't pay back the money I lent him. 오케이. 그래서 계속 그가 나를 보자마자 그는 달아났다. 그가 페이백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갚지 않았기 때문에 뭘 되갚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빌려줬던 돈을. 됐습니까? 어, rent 속에 did 들어있네. rent 속에 didn't 있네. did 들어있네. 그러면 얘는 이것보다는 이게 낫겠네. 그쵸? 무슨 시제에 빌려줬던 돈을? 대과거 시제에 빌려줬던 돈을 무슨 시제에 안 갚아서
과거 시제 안 갚아서 무슨 시제 살아나고 있어? 과거 시제 살아나고 있죠. 나를 보자마자 on seeing me 그는 달아나 버렸다. He ran away. 됐습니까? 자, 그럼 얘하고 같은 표현은 알아두십시오. 시험 문제 앞으로 많이 출제될 거기 때문에 on doing은 뭐뭐 하자마자고요. 아 참, 그 전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그렇죠. When did he run away죠. 그래서 on doing은 뭐에 대한 대답을 보는 만드는 무슨 구다.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부사구입니다. 시간의 부사구 on doing 뭐뭐 하자마자. On doing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고요? Upon seeing me 해도 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랑 같은 표현은 As soon as he saw me, he ran away. 그래서 as soon as는 무슨 사? 접속사. As soon as 누가다 하면 무슨 뜻이다? 누가 뭐뭐 하자? 맞아.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보르장머리 따져야 되겠죠. 지금은 시제가 과거라서 관계없지만 왜 여기에 보르장머리를 따져야 된다?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시간의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On doing, upon doing, as soon as 주어 동사 누가 뭐뭐 하자마자.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뭐 하자마자 라는 표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얘 좀 이따 하고요. 그 다음 BBG doing으로 가겠습니다. BBG doing 뭐뭐 doing 하느라 바쁘다. 됐습니까? 뭐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이것도 여러분들 지나간 겁니다. I'm busy 한다 뭐할까? 뭐 이 정도 하지 뭐. 됐습니까? 친구가 야 놀자 그랬더니 내가 뭐라 그래요? I'm busy doing. 이거 너무 슬프다. 뭐 딴 걸로 바쁠 수는 없을까? 뭐 딴 거 뭐로 바쁘고 싶어요 여러분들? 돈 버느라 바쁘다 하면 되겠네. 그치? 네? 돈 버느라 바쁘다. 그쵸? 난 돈 버느라 바빠 죽겠어. I'm busy making money. 됐습니까? 돈 만드느라고 바쁘면 안 돼. 위조 지폐범이야. 돈 벌다 make money 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난 돈 버느라 바빠. earning money 돈 벌다 earn money earn 돈을 번대요. 재미없다. earn money 돈 벌다 earn money earn money earn money 난 돈 버느라 바쁘다. I'm busy earning money. BBG doing. BBG do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Feel like doing. BBG doing. On doing. 하자마자. 오케이. 그 다음에 how about doing은 중일 때도 많이 했으니까. How about doing? What about doing? 뭐뭐 하는 거 어때? 오케이. 그 다음에 look forward to doing 나오네요. 이미 했죠? 난 너를 곧 다시 보게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중이야.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soon.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soon. 뭐라고요? Okay. 사기치기 딱 좋게 생겼다. I'm looking forward to see you soon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 이유는 이 to가 몰아서 전치사의 to지 투부정사의 to가 아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Look forward to의 뜻은 뭐뭐를 향하여 앞쪽으로 바라보다 라는 뜻이라 했어요.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뭐뭐를 향하여 앞쪽으로 바라보려면 고개를 학처럼 길게 빼고 쳐다보고 있어야 되겠죠. 학수고대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뭔가를 크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학수고대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학자에 대가리 숫자 써서 학대가리처럼
고개를 길게 빼고 기다린다 라는 표현이 사자성어로 뭐라고요? 학수구대고 그게 look forward to doing 이다. 그래서 굳이 얘를 꼭 이런 것만 해서 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한다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죠. 난 내 선물을 학수구대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에 결국은 앞만 길어봤자 it 같은 거 할 수 있는 게 오면 되는데 그게 어떤 동작이라면 어떤 형태? 동명사의 형태로 와야 되고 시험 문제 to see 이런 식으로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문제 진짜로 많이 나온다. 됐습니까? look forward to doing 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cannot help doing 이네요. cannot help doing. 자 cannot help doing은 여러분들 연애 편지에 쓸 문구를 하나 외워두세요. 여보세요? 예? 예예? 예. 예예 텐트는 기본적으로 다 되고 거기에 이제 차박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차박까지 가능한 사이트다 또는 뭐 카라반이 들어올 수 있는 사이트다 요런 것들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예예 가능합니다. 되도록이면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차박이 동그라미 되어 있는 곳이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니까 차박 동그라미 되어 있는 사이트나 카라반 동그라미 되어 있는 사이트 요런 곳으로 선택하시면 더 나으시겠죠. 예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예 아, 예,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조금 시간 여유가 있으면 바로 제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제가 지금 다른 업무 중이라 가지고 아, 예 문자가 조금 늦었습니다. 예 입금해 주시면 제가 그 확인해서 그 안내 문자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연애 편지에 뭐라고 쓰라고요?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얘는 노래 가사에도 많이 나옵니다.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이게 뭔 소릴 것 같아? 난 너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Can't help doing. Can't help falling in love. Can't help falling in love. 됐습니까? 연애 편지에 쓸 거 외워놓으면 수고도 같이 외워집니다.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자 근데 약간 골치 아픈 게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앞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같은 표현이 뭐냐 이거하고 같은 표현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I can't help but fall in love with you. 됐습니까? 여기서 아 잠깐만 요렇게입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입이 잘못 기억하고 있어. I can't but fall in love with you 하고 같은 표현이다. cannot but do 라고 합니다. cannot but do. cannot but do. can't help doing. cannot but do. cannot but do. cannot help doing.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외우는 게 동명사 들어가 있는 수거니까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라는 수거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t's no use doing 보이네요. It's no use doing은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속담. 그리고 It's no use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It's no use라고 읽어야 됩니다.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Spilt. It's no use. It's no use. Crying over the spilled milk. It's no use. Crying over the spilled milk.
오케이. 이거 우리말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는데요. 뭘 것 같아요? 일단 it's no use까지 뭔 소리 한 거야? 소용없다. crying over the spilled milk. 쏟겨진 우유 위에서 울어봤자 소용없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비슷한 표현 뭐가 있나요, 우리? 엎질러진 물이다. 됐습니까? 엎질러진 물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 It's no use crying over the spilled milk 라고 한다. crying over the spilled milk 해봤자 no use다, 무쓸모다, 무쓸모. crying over the spilled milk 하는 건 no use야, 무쓸모야. 됐습니까? 요렇게 수거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자, 몇 개를 비교하게 될 예정이죠, 우리는? 몇 개를 이제 뭐 안 했어요 지금? be used to doing 안 했잖아. 그럼 얘 설명하면서 늘 얘만 설명하지는 않았고요, 다른 거랑 설명 같이 했는데요. 몇 개 쓰죠? 몇 가지를 우리가 비교할 예정이죠? 이거 얘기하겠죠. 그 다음 뭐? 이거 하겠죠. 그 다음 뭐? 이렇게 셋이 비교하겠죠. 오케이. 이거는 뭐 할 때 배웠죠? 어느 파트에서 배웠죠? 챕터 제목이 뭐였죠? 그렇죠. 조동사 할 때 했죠. 그치. 기억나지? 조동사 할 때 했던 거. 어? 이거를 조동사 할 때 배웠다고? 이거? 조동사 할 때. 그럼 아무 예문이나 하나만 만들어내줘봐. 응? 뭐 할 거 없어?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네. 한번 읽어볼까요? I used to play at the 문장초 playground. 이렇게 이런 게 여러분들하고 잘 어울리는 표현이겠죠. 그렇죠? 네. 이게 뭔 소리죠? 문장초 운동장에서 뭐? 놀곤 했었는데 지금은 놀지 않는다 라는 조동사 배웠죠.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라는 조동사가 뭐라고요? used to do 라고 했다. used to do.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used to. I used to play there. 난 저기서 놀곤 했었는데 이제는 학교도 더 이상 문장초 안 다니고 중학생이고 뭐 운동장에서 놀고 이런 거 학원 다니느라고 시간 없어서 못 놀아.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used to 조동사라고 했으니까 used to가 조동사를 했으니까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오는 게 당연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얘 둘을 보니까 이거는 문법 제목 뭘까요? 그쵸, 수동태죠. 그쵸? 뭐 하나 아무거나 만들어 보세요. 윈드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윈드. 읽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다? 바람이 이용된다. 전기를 만들기 위하여.
투부정사 명형부 부사 정기, 아, 바람이 이용되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죠. 왜 바람이 이용됩니까? 무엇을 만들기, 뭐 이 대답 듣고 싶어.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가 되겠지만 이렇게 다 하면 왜 사용되니? 전기를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이 문법 제목은 뭐다? 수동태인데 수동태 뒤에다가 누군가가 이용되는 이유를 투부정사에 붙일 수가 있다. 투부정사 했으니까 투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오는 게 당연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used라는 녀석을 사전 찾아보면 무슨 뜻도 있다? 얘하고 똑같은 얘하고 똑같은 뜻도 있더래죠. 한번 읽어볼까요? Familiar가 뭔 뜻이에요? 익숙해진. 익숙해진이란 형용사니까 be를 붙이면 익숙해진다겠죠. 그래서 be used to doing 하면 뭐뭐 하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 뭐뭐 하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라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볼까? 아무거나 만들어 보자. 건강에 안 좋은 버릇을 갖고 있다네요. 읽어볼까요? I'm used to not having breakfast. 난 뭐에 익숙해져 있답니까? 아침 식사를 거르는데 익숙해져 있어. 나 아침 안 먹는데 익숙해. 그래서 이 to는 뭐기 때문에? 전치사의 to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전치사의 to, look forward to 할 때 to도 전치사라 했죠. 얘도 be used to가 뭐뭐에게 익숙해져 있다 할 때는 전치사의 to기 때문에 뒤에 알겠습니까? doing이 와야 되는 거 주의해야 돼. 그 말은 이렇게도 쓰인단 말이야. 난 너한테 익숙해. I'm used to you. 됐습니까? 결국 어떤 명사가 오면 되는 전치사란 말입니다. 근데 어떤 동작을 넣고 싶으면 그때는 이런 형태로 집어넣어 달라. 전치사의 투니까. 됐습니까? I feel like going out for a walk. I want to go out for a walk 하고 갔죠. 나는 산책하러 가고 싶다. I would like to go out for a walk. I feel like going out for a walk. I spent 다음에 a 자리에 시간을 표현하는 게 낫죠. spend doing이 아니라 했습니다. spend a doing이라 했습니다. I spent what? the weekend. 난 주말을 보냈다. watching movies. 뭐 하면서? 영화 보면서. I'll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나는 뭐 할 것이다? 학수고대할 것이다. 너를 곧 다시 만나는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A의 4번에 보면 제일 끝에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운드가 보이죠? 운드. 그다음 B의 2번에 보면 제일 끝에 뭐가 보여요? article 보이죠? article은 여러분 교과서에서도 나왔던 단어죠. 이거 어떻게 해석할지 궁금하다. run our store 이거 어떻게 해석할지. 오케이. 그래서 run의 다양한 의미 조사해 오시고요. 이 글에 이 문장에서 어울리는 뜻 regret의 뜻이 뭘 것 같아요? C의 1번에 regret. regret 뜻 모르면 조사해 오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포커스 17-1이 남았네요. 포커스 17-1 제목은 뭐?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물어보고 끝내면 되겠지. 숙제는 빠뜨리지 말고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